안녕하세요. 한글 정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같이 한글 자음 이응과 히읗 소리 구분하는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글 자음 이응은 맨 첫 시간에 배우는 소리값이 없는 모음 시간에 배웁니다. 으 하고 소리가 나지요. 반대로 한글 자음 히읗은 맨 마지막에 배우는 자음이고 흐 하고 소리가 납니다. 소리가 같은 쪽에서 나지요. 으, 흐. 그래서 아이들에게 발음을 가르치면서 구분하는 시간으로서 이 시간에는 이응과 히읗 단어들을 가지고서 으, 흐 소리가 어떻게 나는지 알아보고 으, 흐로 나는 단어들의 차이점을 찾아보면서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어 공부를 한 다음에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응으로 시작되는 으로 시작되는 단어들입니다. 맨 첫 번째 있는 것이 아이입니다. 아이. 아기라고도 하죠. 아기 혹은 아이. 으로 소리 납니다. 아이. 오른쪽에 있는 그림과 찾아서 매치시키시면 됩니다. 아이. 그 다음에 이. teeth, tooth. 복수형, 단수형 같이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 요요. 요요. 요요 하는 그림 찾으시면 되고요. 우유. 우유. milk. 우유입니다. 여우, 여우, fox, fox입니다. 영어로 써보면은 kid, teeth or tooth, 요요, 요요, 우유, milk, milk, fox, 여우입니다. 다음에는 히읗으로 시작되는 단어입니다. 하마, 하마, 혀, 혀, 후추, 후추. 휴지, 휴지, 허리, 허리. 영어로 뜻을 한번 알아볼까요? 하마, 히포파타마이, 히포입니다. 혀, 텅입니다. 혀. 후추, 페퍼입니다. 휴지, 토일렛 페이퍼 or 티슈입니다. 허리, 허리, 웨이스트입니다. 허리. 다음에는 단어 구분, 이응으로 시작되는 단어입니다. 으, 우유, 우유, 우가 되겠죠? 우, 우, 입이 앞으로 나옵니다. 요요, 요요, 요, 야구, 야구, 야, 여우, 여우, 여, 아이, 아이, 아, 이, 이, 오, 오, 여자, 여자, 어머니, 어머니, 오이, 오이, 영어로 볼, 우유, 요요, 야구, 여우, 아기, 아이, 둘 다 맞습니다. 이, 오, 여자, 어머니, 어머니, 오이, 오이. 다음은 히읗으로 시작되는 단어입니다. 혀, 혀, 텅입니다. 혀. 허리, 허리, 웨이스트입니다. 하마, 하마, 히포, 후추입니다. 휴지, 하모니카, 호루라기, 해, 하나, 호미. 한번 써볼까요? 혀, 혀, 허리, 허리, 하마, 하마, 후추, 후추, 휴지, 휴지, 하모니카, 하모니카, 호루라기, 호루라기, 해, 해, 하나, 하나, 호미, 호미. 다음은 섞여 있는 것 중에서 찾습니다. 야구입니다. 야구, 야, 혀 중에서 야, 해, 해, 허수아비, 허수아비, 여우, 여우, 오리, 오리, 혀, 혀, 후추, 후추. 하마, 하마, 애틀랜타,
애틀랜타 오 오 써보세요. 다음 넘겨보시고 요요 요요 허리 허리 우유 우유 야자나무 야자나무 호미 호미 휴지 휴지 해바라기 해바라기 우주 우주 이 이 호루라기 호루라기. 그러면 먼저 앞으로 가서 한번 한글로 써볼게요. 야구 베이스볼 야구 야구 해 해 sun 허수아비 허수아비 scarecrow 허수아비 여우 fox 여우 fox 오리 duck 혀 tongue 후추 pepper 후추 pepper 하마 hippo 하마 hippo 애틀랜타 혹은 아틀란타 이 동네 이름이라서 썼습니다. 오 5 오 5 요요 요요 요요는 요요입니다. 허리 waste 허리 waste 우유 milk 우유 milk 야자나무 palm tree 야자나무 palm tree 호미 호미 호미는 호미입니다. 휴지 티슈 toilet paper 휴지 해바라기 해바라기 sunflower 해바라기 sunflower 우주 space 이 tooth teeth whistle 호루라기 호루라기 whistle 으 흐를 구분하시면서 단어 공부도 하시고 발음을 정확하게 찾으셔서 한글은 소리 글자입니다. 소리가 나는 대로 읽고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뜻을 몰라도 읽을 수 있고 쓸 수 있는 게 한글이기 때문에 단어를 공부하시면서 차이점도 아시고 단어도 쉽게 익히셔서 한글의 공부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